안녕하세요. 푸드트립의 이용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아껴두었던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미친 가성비의 부산 용호동 고깃집을 두 곳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얼마 전 거제도 맛집 유튜버인 훈태님의 채널을 통해서도 소개가 되었던 본토갈비입니다. 부산 숨은 가성비 맛집으로 소개가 되었는데 삼겹살 1인분 120g이 3,000원, 냉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물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삼겹살을 파는 곳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엔 직접 담은 잘 익은 묵은지와 겉절이, 갓김치를 비롯해서 고기에 함께 먹기 좋은 손맛 느껴지는 잔들까지 상당히 잔들도 준수한 편입니다. 고기는 레트로한 무쇠불판에 가스불로 구워 먹는 방식인데 기름 떨어져서 연기 나지 않고 무쇠불판 특성상 일단 한번 가열이 되고 나면 고기가 빨리 구워지기 때문에 냉삼 구워 먹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고기판 위쪽에 냉삼 올리고 아래쪽에 묵은지 함께 올려서 구워주면 돼지기름 배어서 맛있게 익은 묵은지가 또 별미입니다. 고기는 소금기름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잘 구워진 묵은지나 마늘과 함께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삼겹살 적당히 먹었다 싶으면 식사와 함께 돼지갈비 주문을 추천합니다. 전지 사용한 돼지갈비가 180g 5,500원 정도 하는데 고기는 고만고만하지만 양념이 맛이 있어서 바꿔 먹기에는 삼겹살보다 돼지갈비가 더 좋습니다. 특히 이곳은 1,500원 하는 된장찌개가 있는데 재래식 된장에 조금 작긴 해도 꽃게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가 있어서 구수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 후식으로 막국수랑 누룽지 중에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날 저희는 막국수를 따로 주문했더니 누룽지가 서비스로 나왔습니다. 1인 15,000원 정도면 삼겹살에 돼지갈비, 막국수와 누룽지까지 해서 든든하게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자차 이용 시에는 인근의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안강식당입니다. 1991년에 오픈해서 30년 이상 용호동에서 영업을 해온 동네 노포로 부산시에서 착한 가격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기도 한 용호동의 맛집입니다. 삼겹살이 1인분 130g 기준 11,000원. 얼핏 앞서 소개한 본토갈비에 비해서는 고깃값이 조금 센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이곳 같은 경우 단순히 고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문한 고기 위에도 솥뚜껑 한가득 올려주는 고사리, 콩나물, 묵은지에 한정식 묻지 않은 다양한 찬들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한 상 받아보게 되면 가격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안강식당 역시 주방 담당하시는 어머님의 손맛이 상당합니다. 기본 찬들이 어지간한 한정식 한상 못지않게 푸짐하게 나오는데 고정 메뉴부터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것까지 제공되는 밑반찬 하나하나 내공이 느껴집니다. 원유 퀄리티도 좋은 편인데다가 솥뚜껑에 구워서 그런지 기름이 쫙 빠져서 육향 좋은 고기 맛이 전체적으로 깔끔 담백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직접 고기를 구워주시기도 하고 구운 고사리나 묵은지, 제공된 찬들과 함께 솥뚜껑에 구운 삼겹살을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고기 먹는 법을 배워가는 재미도 있는 곳입니다. 밑반찬들 싹 쓸어 넣어서 비벼먹는 비빔밥도 별미고 여름 시즌 한정 판매되는 밀면도 고기로 기름진 입안 씻어내주는 데는 그만입니다. 직접 육수 내고 면 뽑는 밀면에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맛을 보면 수긍이 가는 맛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두 곳은 동네 터줏대감 같은 가성비 맛집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방문 추천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